출석 부르자 응? 입니다. 네. 자, 이 교수와 학생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평으로 대화하는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. 오, 네. 학생과 교수가 서로에게 반말을 쓰는 수업, 언어가 가로막는 이 동등의 존중과 가치를 좀 실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. 떡밥 만들고 맛의 차이가 있어. 아니 똑같은 거 그러니까 같은 건데 이게 순서를 이렇게 1, 2, 3, 4 만들어지는 순서가. 지금 저게 이제 학생끼리의 대화가 아닙니다. 옆에 서 계신 분이 교수님이신데, 네. 자 교수님이랑 호칭이 없는 대학 강의실입니다. 여기서는 서로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쓰게 됩니다. 네. 서른 살의 차이도 뛰어넘는 반말이 좀 어색한 듯 하지만 또 재밌기도 한 모습인데 네.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. 이제 출석 부르실 때도 이제 내가 아니라 응으로 대답했어야 됐고 그랬는데 막상 써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색다르게 느껴져서 합니다, 씁니다 그런 게 되게 헷갈렸고 그런데 한국에서 약간 5년 있다 보니까 존댓말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많이 익숙해졌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높이거나 낮추는 게 아니라 이게 네.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게 평화를 쓰는 거군요. 뭐 그런 네. 식이죠. 오, 근데 뭔가 저희도 한번 회사에서 너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. 네. 뭐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네, 같아요. 개인적으로 너무 해보고 싶네요. 네. 네. 괜찮으시겠어요? 우리 한번 해볼까요? 네, 말 나온 김에 예, 한번 해보시죠. 아, 네. 네. 어떻게 예, 그 이게 또 평등함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네.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높임말 쓰는 게 사실 익숙해져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는 좀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네. 또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근데 왜 반말 수업을 하게 된 건지 네. 자, 이 반말로 수업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수는 말의 틀을 깨야 한다. 그래야 새로운 생각이 나온다라고 답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약속이나 규칙을 조금만 바꾸기만 한다면 다른 문화나 다른 어떤 태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존댓말은 2층짜리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평어는 그것을 이제 2층 집을 1층 집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그 속에서 이제 서로 자유롭게 뭔가 의견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네.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. 네네. 이재승 기자한테 재승아. 괜찮네요. 아, 이렇게 네. 부르게 되는 건데. 근데 어렵긴 한데 네. 뭔가 새로운 생각이 싹 트는 것 같기도 해요. 네. 저도 갑자기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에는 조금 규칙이 있습니다. 자,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김 교수는 자신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반말을 예의 있는 반말, 평어라고 부르는데요. 자, 반말이 상대를 낮춰 부르는 의미가 있기에 서로를 부를 땐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재승아 대신에 재승이라고 이름만 직접 부르는 식이죠. 네. 또 오늘 함께하는 뭐 인경진 이런 것 같아요, 제가? 네. 경진? 하이 경진? 하이 재승, 하이 페인. 인사고가 시즌이 언제 들어? 네. 갑자기 또 네. 네, 무거워지는데. 자, 이런 네. 느낌이고요. 네. 자, 또 한 가지는 야나 나 뭐 이런 표현 너 이런 네. 표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. 아, 예. 자 그래서 이 김 교수는 평어는 기존의 반말과는 다른 좀 새로운 언어 체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아, 네. 아까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. 재승 네. 기자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아, 네. 네. 재승 이렇게 뭔가 더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 네. 좀 우리가 그런 게임 있잖아요. 야자 네. 게임 야자 타임 야자 타임 네. 근데 어쨌든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. 네. 그렇죠. 이 오늘 뭐 재림 자주 들리긴 하는데 야자 타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이에 따른 상하 관계를 좀 바꿔보자 이런 취지가 이제 야자 타임이죠. 예, 나이에 예. 따른. 자 처음에 야자 타임 같은 경우 좋게 좀 시작을 했더라도 끝날 때는 좀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, 예. 이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회사에서 뭐뭐 땡땡님으로 호칭을 통일하는 것도 있죠. 예. 예, 요즘 자, 이는 맞죠. 좀 그렇죠. 많이 하죠. 이는 평등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평어가 아니라 높임말로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통일을 시킨다라는 게 조금 차이점이 되겠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도 사실 좀 어렵긴 하다, 네. 좀 익숙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한 철학자는 말을 놓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네.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인터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평화를 성인들의 이제 우정의 언어라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 호기심을 가졌습니다. 네, 이제 좀 다만 근데 말을 좀 놓는데도 이게 좀
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좀 알겠지만 일각에서는 굳이 또 말을 놓아야 되는가라는 좀 반론도 좀 있긴 합니다. 네. 네. 아무래도 우리가 좀 유교 문화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네. 우리가 이제 언어 속에서 그 위계를 허무는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. 네. 이는 결국은 이제 동등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좀 더 수평적인 언어를 써보자는 이들의 도전이 앞으로 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. 네. 재승,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. 오케이, 경진. 네. 네.